가슴에 기대 막. 네, 반갑습니다. 운동하는 총각 정한입니다. 자, 오늘은 간만에 슬로우 모스로. 제가 제일 처음 연습했던 운동이 슬로우 모스로인데, 예, 아직까지 안 됩니다. 진짜 씨. 오늘 할 거는 전환 구간 연습하고 그다음에 밴드를 사용해서 슬로우 모스로 하는 거. 항상 느끼지만 이 그 전환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. 여기서 아예 안 올라오는데 당연히 될 리가 있나. 너무 힘들다. 아, 날 왜 이리 덥냐, 씨. 이제 날이 더워요. 온도가 지금 몇이니까. 아, 나 진짜. 26도입니다, 26도. 아, 예, 26도면 아시죠? 에어컨 틀어야 되는 날씨예요. 아, 이거 오잖아. 아, 이 오른쪽 강배 쪽이 엄청 아파요. 와. 자,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. 아, 나 아파라. 진짜. 아, 진짜. 큰일 났다, 이거.
이거 진짜 오래 가는데. 진짜 아프다. 예, 오늘 그 슬로우 모슬로 연습해봤고요. 아, 너무 아파요. 운동하시는 분들 저처럼 절대 이렇게 무리하지 마세요. 통증이 오면 더 이상 하지 마요. 예. 저는 오늘 갑자기 삐일 받아가지고 계속 했는데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부상 진짜 오래 가요. 저는 이 영상을 끝으로 한동안 또 못할 것 같습니다. 아, 하고 싶어도 못해. 여기 아프면 있죠. 일반 웨이트도 못해. 벤치프레스도 있죠. 아파가지고 잘 하기 힘들더라고.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. 지금 뭐 밴드 3개 달고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밴드 3개가 가볍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때는 향상이 된 건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에 또 운동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들 운동 열심히 하세요. 이제 여름이니까 다이어트도 좀 하시고. 자, 바이바이 하겠습니다.